44번째 테마, 고려우 수치체제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수치체제, 이 수치체제란 말이 뭐라 그랬죠? 국가가 백성들한테 받을 숫자, 취하다 이거죠. 뭔가를 거둬들인다는 거죠.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소리잖아. 국가가 백성들에게 취하는 게 뭐뭐 있다 그랬죠? 조세가 있고요, 공납이 있고요, 역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세, 공납, 역을 어떻게 거둬들인지, 고려시대 때는 어떻게 거둬들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재정운영이라고 나와있죠. 호부에서 호적, 그 다음에 양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조세 공납역을 부과한다 이렇게 나왔죠. 호적과 양안은 어디서 만든다 그랬죠? 호부에서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적은 3년마다, 호적 사람들이 계속 바뀌니까 좀 짧아야 해서 3년마다, 양안 토지 땅이잖아. 토지는 잘 바뀌지가 않아 해서 기본적으로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호부에서 만들었다 해서 호부에서 작성한 거는 호호양, 잘 웃는 여자 호호양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나중에 헷갈린단 말이야. 해서 호적과 양안은 호부에서 담당했다 해서 호호양 이렇게 외워두셔야 됐고, 3사에서 작성했다 그러면 틀린단 말이야. 오케이. 3사에서는 화폐와 곡식의 출납 회계 등을 담당했다 그랬죠. 그다음에 각 관청은 운영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토지를 받았다. 그 토지가 공회전이라 그랬죠. 관청들이 받는 건 부족한 경우에는 관청은 스스로 충당하였다 해서 국가 재정은 이런 식으로 운영됐다. 자, 세금 거둬들이는 건 조세, 공납, 역이라 그랬죠.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호호양에서 호적. 호적은 사람. 자, 조세는 땅에서 거둬들이죠. 땅에서 땅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양안, 양안 작성이 조세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공납과 역. 공납은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때 대동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가, 호단위로 부과된다 그랬죠. 공납, 그 다음에 역도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잖아. 그래서 호적 기준이 되겠지. 그래서 호호양에서, 호부에서 호적과 양안을 작성해서 조세 공납 역을 부과했다. 이 표현이 맞는 거다. 그렇다면 조세 공납 역에 대해서 봐요. 조세. 조세는 기본적으로 땅에서 거둬들인다. 그래서 전세 이렇게 말합니다. 조세, 전세 이렇게 말을 해요. 고려시대 때는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서 3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자, 토지를 3등급으로 나눴다. 비옥도에 따라서 3등급으로 나누고, 자, 수확량의 10분의 1세를 거둬 들어갑니다. 그 여기서 수확량 10분의 1세를 거둬 드렸다. 이거는 조세, 고려시대 때 조서, 고려시대 때 조세에 대한 말이다. 이거지. 비옥도에 따라서 3등급으로 나누고 수확량의 10분의 1세, 고려시대. 그래서 진전, 마른 땅, 땅에 좋지 않은 땅에서 진전인 황무지 비슷한 땅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가 좋은 땅, 마른 땅에서 황무지를 개간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소장료나 조세를 감면해 줬다. 이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야. 쓸모없는 땅을 쓸모있는 땅으로 만들어 줬다. 그러면 소장료나 조세를 감면시켜 주는 게 맞겠지. 조세의 운반이죠. 조세 운반에서 당시에는 육로가 발달되지 못했다. 도로 사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 조세를 운반할 수 있는 도로 사정이 좋지가 않아. 도로에서 굴러가려면 도로가 넓어야 되잖아. 뭔가 싣고 가려면. 그래서 이런 육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로가 발달되지 못해서 수로나 해로, 배로 옮기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지. 곡식이잖아. 기본적으로 곡식과 특산물이잖아. 해서 배로 옮기는 게 좋습니다. 해서 수로나 해로를 통해서 조세를 운송했다. 고려시대 때 기본적으로, 자,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10분의 1세를 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창고로 모여들겠죠. 조창이라 그래요. 조세가 모이는 창고에서 조창으로 모여들인다. 해서 다 모아서 조운로, 조운로는 기본적으로 수로나 해로를 이용했다 그랬죠. 그래서 서울로 옮겨간다. 서울에서 모이는 거는 경창에서 서경창으로 운반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양계지방에서 거둬들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운반하지 않고 양계지방을 자체 경비로 충당했다 그랬죠. 거기 군사경비, 주둔병 있다 그랬죠. 상비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랬죠. 해서 자체 경비로 충당하는 게 맞지.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거기서 그냥 니네들 거기서 다 써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국유지를 소작하는 농민은 4분의 1의 지대를 낸다. 그 다음에 국유지를, 다시 한번, 국유지를 소작하는 농민은 4분의 1 지대를 국가에게 낸다. 이건 소장료예요, 소장료. 세금이 아니라. 보자. 다시, 개인 사유지를 소작하는 농민은 2분의 1의 지대를 개인에게 바친다, 준다. 땅 사용료를 내는 거지. 해서 이건 세금이 아니라 소장료, 지대를 내는 거야. 땅 사용료, 땅 짓자, 땅 사용료, 지대. 이거 소장료라 그래. 해서 남의 땅을 사용했으니까 반땅 하는 거죠. 해서 반땅은 2분의 1세, 국가 땅에 대해서는 4분의 1만 낸다. 해서 4분의 1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땅 사용료를 내는 거지 조세는 아니라는 개념이야. 헷갈리지 말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세는 수확량의 10분의 1세. 해서 수조권 기준이에요. 수조권 기준. 공납, 그렇습니다. 공납. 공납은 특산물이라 그랬죠. 집집마다 특산물을 거두는 제도를 보고 공납이라 그랬습니다. 집집마다 가가호호 해서 기본적으로 사람 조세보다 더 큰 부담이었다. 공납은 특산물을 갖다 줘야 되는데 조세보다 더욱더 큰 부담을 지고 있었다. 조세의 부과 방법은 중앙정부에서 주현 단위 지방에 부과를 하는 거죠. 주현은 좀 더 좁은 더 그 아래 속현 향수복에 이걸 할당하는 거고요. 이러한 것을 자 공납 특산물 향리가 인정의 다수에 따라서 각각으로 구등으로 나누어서 자 호단위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둬들인다는 거죠. 매년 정기적으로 수치하는 것을 상공. 자 명칭이가 단어가 중요해. 개념이 중요합니다. 상공은 뭐라고? 평상시 상자야. 평상 상자에서 평상시 계속 거둬들인 거잖아. 평상시에 정기적으로 거둬들인다. 이것은 자 상공이라고 했습니다. 평상 상자에서 평상시에 정기적으로 거둬들인 건 상공. 그 다음에 별공은 특별할 때 거둬들인다. 필요에 따라서 특별할 때 거둬들인다 해서 별공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특별할 때 거둬들인 건 별공. 자 명칭 개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려의 공납은 인정의 다수에 따라 구등호,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바치는 건 상공, 필요에 따라 거둬들인 건 별공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해서 고공에서 구호를 외친다 해서 고공 구호 정상별 필요해서 정상에 있는 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구려, 고려의 공납은 구등호제다. 구등호, 구등호제고요. 정기적 상공, 필요에 따라 별공 이렇게 해오신 겁니다. 고려에 대해서 고려의 역, 역 중요합니다. 역, 현재 우리나라는 자, 현재 시대도 병역 의무를 지고 있죠. 현재도 우리는 병역 의무를 지고 있잖아. 당시에는 군역, 병역 의무 플러스해서 역, 요역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력을 국가에다 줘야 될 요역을 지고 있습니다. 16세가 되면 정남으로서 국가에 자 복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세부터 19세까지 국가에 복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60세가 되면 역을 면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군역, 병역, 현재 병역 의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6세부터 59세까지 해서 60세가 되면 역을 면한다 그랬어요. 16세부터 59세까지 민정 중에 군역 의무를 지닌 일반 농민, 기본적으로 병농일치한다 그랬죠. 병농일치제 말했죠. 그래서 병역 의무하고 농민은, 농민이 기본적으로 병역 의무를 진다 해서 병농일치했어요. 그래서 일반 농민을 정호라 부른다. 일반 농민들이 기본적으로 군역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역을 졌으면, 군대를 갔으면 기본적으로 반대급부를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반대급부를 받는 거를 기본적으로 명전이라 그럽니다. 명목상의 땅, 그렇습니다. 반대급부로 명전을 받았다. 일반 농민들이 군대를 가야 돼. 반대급부로 뭔가를 해줘야 될 거냐. 반대급부로 국가에서 뭔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를 주는 걸 명전이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땅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말고 내 땅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내가 군대를 가버렸기 때문에 여기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확량에 대해서 면세 혜택을 주는 겁니다. 내가 땅에, 내 땅에서 나오는 수확량에 대해서 면세 혜택을 주는 걸 보고 명전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군대를 가면 명목상으로 토지를 주는 건데 이거 보고 명전이라 그랬다 해서 이 명전이 실질적으로 토지를 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면세 혜택을 주는 거다. 실질은 토지 지급이라기보다는 원래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서 면세 혜택을 주는 거 보고 명전이라 그랬다. 자, 유념해 두셔야 될 거. 여기 이 부분은 우리 7급들이 잘 보셔야 돼. 7급이나 경찰 간부 보생들 보실 분들 잘 보세요. 16세부터 59세까지 민정 중에서 군역 의무를 지닌 일반 농민층, 다시 한번, 일반 농민층을 정호라 하였다. 정정한 놈들을 정호라 그랬어요. 정정한 남자들을 정호라 하였다. 군역에 대한 반대급부를 주는데, 그래서 군인전이란 말이 나네요. 군인전 또는 족정, 반정으로 일컬어지는 명정을 지급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군인전이 지금, 군인전이라고 나왔다. 그래서 군반 시족들, 군인들, 중앙 귀족들, 중앙에서 2군 6위들이 받는 중앙 군인들이 받는 그 군인전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말고도 군인전 또는 족정이나 그냥 일컬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명목상의 땅 명전이라 그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오면 아 맞는 말이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돼. 알았지? 그래서 군역은 기본적으로 병농일치제에 따라서 농민들이 진다. 우리 9급들은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7급들. 명전은 명목상의 땅을 줬다. 군대 간 대신에 명목상의 땅을 줬다 해서 그 실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면세 혜택을 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백정이 있습니다. 백정. 우리 농민들 중에서도 군역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을 바로
백정이라고 지었습니다. 고려시대 때 다시 한번 고려시대 백정은 기본적으로 농민들이에요. 농민 중에서 군역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들을 백정이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군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명제를 지급받지 못했다. 그러나 또 유사시 때는 한번 또 동원을 시켜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유사시 때는 자주 군역에 동원되기도 했다. 이럴 때는 백정대전이라 그래서 똑같이 명목상의 토질점 지급받게 됩니다. 거의 면세지겠죠, 이것도. 그다음에 이 사람들. 자, 백정들은 군역 부담을 지지 않는 대신에 국공유지, 국가 땅을 경작하거나, 그 다음에 축성성을 쌓거나, 제방을 쌓거나, 궁궐을 축조하는데 이런 자벽에 계속 동원됐다. 그래서 자벽에 동원된 거, 노동에 동원된 걸 보고 요역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역에 계속 동원되고 있네요. 자, 요역 봅니다. 자, 군역에 대해서 봤고요. 요역 봅니다. 16세부터 59세까지 남자를 정의라 했다. 똑같아. 병역 지르는 사람하고 똑같아. 해서 인정의 다가에 따라서 구둥어제. 인정의 다가에 따라서 구둥 9단계로 나눠서 기준으로 해서 노동력을 징벌했다. 요역은 16세부터 59세 정남을 기준으로 해서 인정의 다가에 따라서 구둥어제로 해서 노동력을 징벌했다. 아까 전에 구둥어 고공구호 그런다 그랬죠. 고려시대 때 공납도 구둥어 요역 또한 구둥어 똑같이 갑니다. 인정의 다가에 따라서 구둥어 고공구호 이렇게 한다 그랬죠. 공납 요역 똑같이 구둥어제 같이 가네요. 자, 수치체제. 수치체제는 뭐라 그랬죠? 국가가 백성들한테 받는다, 취한다, 세금에서 뭐뭐 받는다, 조세 받고요. 땅에서 나오는 거 공납과 역, 사람에 따라서 부과되는 거 공납과 역.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납은 조선시대 때 대동법 시행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부과됐다는 거. 그다음에 호호양까지 같이 부르라 그랬어요. 호호양에서 호흡에서 호적을 작성하고 양안을 작성했다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라 그랬습니다.